우리 팔자가 무당 팔자고 희생 팔자가 산 사람만 위로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도 위로해야 되는 그런 팔자예요. 뭐 말을 하면 씨부라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야지. 그래, 뭐 어째 우리 감독님들 고생이 많소. 예. 하여간 태산줄령 망망대해 세월 속에 변하고 100년보다 짧은 우리 인생 아둥바둥 사는 사람도 많소만은 나라를 위해서 가신 분들도 많고 우리 같은 초록 같은 우리 같은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한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소. 하여간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잘 풀리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또 축원 한번 올립니다. 가자.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꽃도끼로 찍어내며 금도끼로 다듬어서 조가상관 집을 잇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자와 했더니 모두가 날 버리네. 18살 소년 행당이 없었다. 삼장장을 들고 봐라 38선이 가로막혀 부모 처장 다 잃었소. 사장장을 들고 보세 사도팔자 이박하여 각설이 신세가 되었구랴. 꽃잔장을 들고 보세 우리 양파 일신님을 만나볼 길이 그리였고 육란장을 두고 보세 육각들던 우리 남편 반신불루가 되는구나. 칠잔장을 들고 봐라 칠보단장 보고 보여 누구에게나 보일거나. 팔잔장을 두고 보세 팔자에 없는 님을 만나 고생문이 활짝 열렸구나. 군잔장을 들고 보세 구박받던 노비가 각설이 돼서 대접 갔소. 심잔장을 들고 보세 10년 만에 잘난 사람들 모였더니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촬영 감독님들 인생살이가 고달퍼요. 살다가 보면 슬픈 일도 생겨가고 기쁜 일도 찾아오요. 모든 일을 다 펼치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행운 이루시를 여기는 낙설인가 피나